그 카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이제 KF21 자료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경찰 수사로 전환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기술자 한 명만 이제 수사 의뢰가 된 건지 아니면 다수의 기술자들이 다 의뢰가 된 건지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고 향후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방사청에서 사실관계를 방사청이 확인해왔기 때문에 방사청 답변하시죠. 방위사업청 대변입니다. 어제 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요. 그 수사에 대한 세부 의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개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이 좀 드릴 사항은 없고요. 향후에 수사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해당 관련 사항들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연합뉴스 김호준입니다. 그 정례 브리핑 때왜 사건 발생하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뭐 수사 의뢰나 이런 게 없냐라는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13일에도 있었고 또 기자들이 질문을 자주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근데 적어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단계에서는 기자들한테 알려야 됐던 거 아닌가요? 왜 아무것도 지금 안 하려고 하죠? 그 예, 그 언론에는 부분은 아무것도 안 알려주겠다는 게 지금 뭐. 합동 조사 기관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 진행을 하고 조사 결과는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를 안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조사를 마쳤으니까 수사 의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 적어도 수사 의뢰한 사실은 언론에 공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게 아예 전혀 지금 알리지 않겠다는 게 지금 뭐 수사단이나 방사청의 방침인지 왜 그랬는지 좀 설명 저희 부탁드립니다. 청의 방침은 아니고요. 그 조사에 참여한 합동 조사 기관 간에 협의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기로 한 것이요? 언론에 알려진 거 아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제한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조사가 끝났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면 그거는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그 기자분들 취재 요청을 통해서 저희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 질문이 계속 정례 브리핑 때 나왔던 질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어제 수사 의뢰를 할때이 국방부 기자단에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저희들도 따로 통보받은 게 없었습니다. 예. 전혀 모르셨어요? 어제 수사 의뢰 한 것도? 대변인도? 저희들도 취재 지원 요청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언론에 좀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르쇠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이런 정도는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그 대변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게? 그게 저희 청 단독이면 그게 가능한데요. 합동 조사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제한이 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기자분들 말씀 저희도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 해당 기관들 간의 협의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따로 어떻게 맡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안이 뭐 그렇게 간단한 사안도 아니고, 뭐 중요한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고 한 것인데, 전혀 언론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뭐 그럼 기자들이 알아서 취재하는 역량에 따라서 취재하고 할 매체는 하고, 뭐 그렇지 않은 매체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수사 의뢰를 하는 단계에서는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무 설명도 안 했잖아요, 지금. 뭐 질문을 하니까 지금 답을 하는데 또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저희 청 단독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국방부에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국정원에 얘기해야 돼요? 방사청 방첩사 얘기해야 되네. 합동 조사 기관 간의 협의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 경찰 수사 의뢰한 거를 언론에
알리는 거에 대한 결정을 거기서 한 거예요? 네, 거기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알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서 알릴 필요 없다고 판단. 생각한 거예요? 그럼?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서 그 해당 기관들이 판단 협의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의뢰하면서 이거를 그동안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그건 드릴 누가 말씀, 판단한 겁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취지는 뭐 사실 매일같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대변인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근데 적어도 어느 이런 노사를 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거는 언론에 알려야 된다라는 판단을 대변인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려를 하고 네, 있는데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타 기관과 같이 협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고려는 하겠습니다.